이렇게 말로 해드리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지금 평균 그냥 치료율은 병이 왔을 때 초기에 쓰면은 네, 안녕하세요. 드림학과입니다. 저 이제 드림학과 이제 오픈한 지 이제 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슬기로운 무생활 TV 구독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뭐 저 말고도 웬만한 이제 담수화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 꼭 와보시지 않으셨어도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다 대부분은 좀 쉬운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미 질병이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다 보니까 참 되게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지를 좀 잘 모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리고 납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너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아,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매장에서는 이제 매장 정비를 하고 이제 물고기들 상태를 체크하고 환수를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료 위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 위주요? 네. 거의 이제 구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코리아는 게 워낙 구피나 코리나 이제 일반적이면서도 좀 대중적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프라지칸테라고 항생제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에로모나스나 컬럼나리스 자체는 둘 다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항생제를 쓰시는데 그 용법을 잘 모르시고 항생제가 어떤 균을 죽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 비전문가가 추천해 주시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런 온갖 루머를 듣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해드리고 납득시켜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하세요. 광범위 항생제요? 아. 그게 그러면 그거를 많이 추천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광범위 항생제가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전문가와 함께 그쵸, 얘기를 그쵸.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각 광범위 항생제들마다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게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면 4년제를 나와야 돼요. 수산생명의학과라는 특정 과를 가서 특정 과가 있는 거예요? 네. 수산생명의학과라는 특정 과를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국가시험을 보시면 거기 합격하시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아, 좀 어렵나요? 국가시험 합격하기가? 국가시험 합격률은 보통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나 있는데요. 제가 나온 학교는 보통은 한 50% 정도 예외였던 것 같아요. 쉽진 않네요. 제가 보기에도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 선배들이 다 하는 얘기가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공부 안 하면 100% 떨어지는 시험이고 만약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기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양어장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다 또 직접 이렇게 좀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관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관상어를 키워왔고 이게 아마 슬기로운 물생활 TV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물생활 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물고기가 아플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전 너무 답답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평생 업으로 하고자 직장을 관두고 학교를 들어와서 4년을 공부했고 그거에 맞춰서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럼요. 다시 이제 학업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어떤 업종에서 일하셨어요? 원래는 X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관상어를 키우실 때 어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란지판테라고 항생제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관상어를 키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로 메인이 구피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구피를 하시는 분들이 그 주가 많기 때문에 구피한테 잘 오는 질병이 주로 이제 아가미구충이나 흡충류 질환들이 많이 오고 세균성 질환도 엄청 많이 와요. 구피는 개량이 많이 된 어종이다 보니까 면역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물속에 있는 세균에 관련된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물속에 있는 이런 세균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이 잘 오기 때문에 항생제를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그나마 빨리
손을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항생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항생제는 보조예요. 면역 체계가 질병 그 어떤 세균을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거지 항생제로 그 질병을 다 때려잡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항생제의 그 역할은 질병을 막아주면서 면역이 올라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불의병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네. 과급여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수온을 너무 낮게 유지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만약에 금붕어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월등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금붕어를 만약에 이제 산란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이제 낮은 수온 네. 동절기라는 이 부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컨트롤 하시는 게 맞고요. 보조제 사용은 저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생균제하고 비타민제 정도는 꼭 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예. 예. 전문가에 의해서 예. 이 약품을 쓰고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예. 그게 수의사가 됐건 수선질병 관리사가 됐건 근데 어디서 이상한 인터넷 카더러를 보고 와서 그렇게 처방을 하고 본인이 쓰다가 예. 물고기가 죽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해결 못 해드립니다. 아,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도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비전문가가 여러분의 네. 물고기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물론 전문가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나마 좀 맞춰가는 거지 전문가라고 해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꼭 명심해 주세요. 저는 원래 네. 이제 물고기 키우면서 대형어도 해보고 네. 탕어도 해보고 사실 구피는 오래는 안 했어요. 왜냐면 처음 제가 구피를 시작했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잘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고기를 하다 보면 네. 자기한테 좀 맞는 어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탕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심플한데 질리지 않은 어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탕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드리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을 이렇게 네. 해드린 적은 없는데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 약품을 이제 물고기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실수가 약을 사세요. 물론 약 엄청 중요해요. 약도 엄청 중요하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차라리 보조제를 사시는 게 어떨 땐 더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질병의 치료는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예방이 더 먼저인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하는 환수 잘 해주시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면 물고기가 이상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못 캐치하시게 되면 병이 깊어지게 되고 병이 깊어지면 당연히 치료도 어려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지금 평균 그냥 치료율은 병이 왔을 때 초기에 쓰면은 네. 70% 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60-70% 살려요. 60%.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초기에 네. 치료를 해도 30-40%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료를 잘하셔도 떨어져요. 그 중기가 되면은 네. 이제 한 20-30% 살려요. 20-30%. 물고기 죽는 것 때문에 막 접으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네.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몰라요. 물고기는 뭐 초기, 중기, 후기가 있지만 네. 질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치료율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물고기 약을 사서 처방을 드리고 물고기를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치료율은 20-30%라고 생각하시고 네. 마음 편히 연습을 하신다. 그리고 내가 다음 물고기를 살린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아마 물생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질병이 아예 100%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질병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면 좋은 환경 그건 좋고 좋은 환경은 수질 네. 말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수를 잘 해주신다든가
먹이에 적정한 급이도 해주신다든가. 그리고 개체의 건강이니까 두 번째로는 개체의 건강이에요. 개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당연히 좋은 먹이, 그리고 좋은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먹으세요. 과도하게 먹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 자주 먹으세요. 그러면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반대예요. 과급변. 아, 과급변. 네. 아, 과급변은 네. 물고기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어려고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에너지원으로 첫째 쓰는 건 단백질이에요. 근데 가끔 보시면 뭐 탄수화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급여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생기고 간세포가 크게 커지고 당연히 간 내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유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포유류와 뭔가 어류의 공통점을 찾지 마시고요. 어류는 그냥 말 그대로 어류 하등 동물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얘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다급여를 하면 애들이 배부르면 안 먹나요? 또? 물고기는 말 그대로 하등 동물이에요. 네. 배가 어느 정도 차도 계속 먹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많이 먹고 좀 배 꺼지면 또 많이 먹고 그러면은 네. 결국엔 사람 장기에서 무리가 오듯이 물고기한테도 어마어마한 무리가 옵니다. 아 진짜 값진 말씀이네요 진짜. 이게 장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항상 과급여는 좀 조심하시고 네. 조금씩 자주 급여하시는 게 조금씩 더 좋지 않을까. 보통 하루에 몇 번 드세요 그러면? 저는 아침 저녁. 아 이거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다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띄워드릴까요? 자 탕 상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종불문하지 어종불문하고 항상 고기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